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옹가명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옹가명세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한 후 전기분 제조 옹가명세서를 갖다 놓고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전기분 옹가명세 자료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결산 및 재무제표에 비교식 전기분 자료로 제조 옹가명세서의 전기분 자료로 표시가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요. 프로그램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는 프로그램에서 비교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식이라 하면 단기하고 전기 것을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전기 부분 데이터 표시를 위해서 전기분 자료 입력이 필요합니다. 자, 전기분 옹가명세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메뉴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옹가명세서하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계속 입력을 갈 건데요. 전기분 옹가명세서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해야 될 것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옹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실력 따지기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전기분 옹가명세서이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 자, 계정 과목만 넣으시면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과 금액만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해당되는 자료를 전기분 비교식 재무제표의 그 전기분 제조원가명세서의 전기분란에 데이터를 반영해 줍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재라고 치시하고요. 온재료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원가명세서의 온재료비는 온재료비 한 줄만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고요. 기초 온재료, 단기 온재료 매입액, 기말 온재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말 온재료 재고액이 자동으로 들어온 건데요. 기말 온재료 재고액은 결산 시에 쓰고 남은 온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그 자산과 관계되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업을 하시면 그 자료를 자동으로 넘겨받습니다. 데이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죠. 따라서 전기분 옹가명세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해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초 온재료 재고액을 넣어보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단기 온재료 매입액 6천만 원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한 온재료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6,150만 원이죠. 이 계산은 기초, 작년에 쓰다 남은 온재료에다가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온재료에서 기말, 단기에 쓰고 남은 온재료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150만 원이 된 거죠. 전기 기준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비 쪽을 보겠습니다. 노무비의 계정 과목 임금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1,500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고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제외한 것들을 다 경비라고 합니다. 이제 원가 회계를 공부하게 되면 이 보고서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은 보고 입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수도료. 이렇게 그대로 소모품비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경비를 다 입력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전체 금액을 확인을 해서 우측에 보시면 경비 해가지고 토탈 낸 2,077만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먼저 표시하고요. 그
1번, 2번, 3번의 그 토탈 금액을 밑에다가 단기 총 제조비용이라고 써서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비용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오른쪽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은 작년에 쓰고 남은 제공품이고, 예, 전기 기준으로 말하니까 이전 연도를 말하겠죠. 그 이전 연도, 예. 예, 34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43만 원, 자, 우측에다가 기초 제공품 제공에 나와 있죠? 예, 여기다 입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예,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기말에 쓰고 남은 그 만들고 남은 그 제품을 기말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공품은 현재 작업 중에 있으나 완성이 안된 것을 제공품이라고 그러고요. 그러한 제공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기말에 쓰고 남은 재고자산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을 하면 이 정기분, 이 온가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바꾸거나 그러고 싶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쓴 타계정 대체가 있다면 그다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왔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해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우리가 처음 보다 보니까 제조업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원가회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로 최종 작성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경비, 그세 개를 합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비용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혹시 만들다 남은 제공품이 있다면 그 전년도에 만들다 남은 그 제공품은 올해로 이월시켜서 단기로 이월시켜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가 올해 투입된 비용 두 개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착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완성된 게 있을 거고 완성이 안된게 있을 거예요. 완성이 안된게 있다면 그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완성이 안된건 이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표시되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그 책에 있는 이 모양대로 생겼다는 것을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원가에게 학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요.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한다. 이런 선에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말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재료비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거.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예. 이 부분, 이것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한다. 이두 가지만 이제 숙지하시면 이 자료를 입력하는데 실기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